자, 128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한 개당의 이익. 자, 한 개당의 이익은 450원입니다. 한 개를 팔면 450원의 이익이 있어요. 자, 만약 불량품이 생겼을 경우에 한 개당 350원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1200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불량품의 비율은 4%라고 합니다. 자, 이 공장의 하루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불량품이 아닌 상품을 팔았을 때에는 450원의 이익이 있고요. 불량품을 팔았을 경우에는 한 개당 350원의 손해가 있으니까 불량품이 아닌 상품을 팔았을 때의 그 금액에다 불량품을 팔아서 생기게 되는 손해금을 빼주면 그죠? 이 공장의 하루 이익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1단계 뭐부터 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불량품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불량품이 1200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자, 불량품의 개수부터. 자, 불량품의 개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1200인데 그 중에 4%면 100분의 4만큼이 불량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요렇게 분하고, 자, 이 친구 쓰면 2, 4, 8, 4, 1은 4. 즉, 불량품이 48개가 1200개를 만들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 그러면 내가 팔았을 때 제대로 된 거를 팔 수가 있고, 그 제대로 된 거를 팔면 한 개당 이익이 450원이니까, 자, 1200에서 48개를 빼서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00에서 48을 빼면 1152개. 얘는 바로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계산해야죠. 우선은 1152개에 대해서는 450원의 이익금이 생기고, 자, 48개에 대해서는 얼마? 350원의 손해가 생기니까 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이 공장의 하루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1152 곱하기 450 하면 5, 1, 8, 4, 0, 0, 즉 518,400원. 그것이 내가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을 팔았을 때 생기게 되는 이익금이고요. 자, 여기에서 불량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손해금 16,800원이네요. 16,800원. 이렇게 만들어져요. 16,800원을 여기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장의 하루 이익금은 51,600원이다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장의 하루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51,600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주어져 있는 비율을 통해서 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상품의 개수도 구해 주셔야 돼요. 왜? 정상품을 팔았을 때에는 한 개당의 이익금이 얼마인지가 주어졌으니까 정상품에 대한 개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200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빼서 정상품의 개수를 구해주시고요. 자, 이제 정상품에서 나오는 이익금 구하고 불량품에서 나오는 손해금을 구해서 우리 나타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8번 문제도 잘 풀어봤어요.